이데일리 TV입니다. 티플렉스, 상하프론테크, 에빌루셈, 그리고 현대이지웰, 신풍제약, BDI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디지털조선, 티플렉스, 대원미디어, 비트컴퓨터, 이녹스 첨단소재, 한온시스템, SKC, LG 헬로비전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로 갑니다. 솔루엠, 동국제약, 카카오, 엘비루셈, 유니온 머티리얼, 감성코퍼레이션까지 담았네요. MTN에도 감성코퍼레이션 올라왔고요. 광명전기, LG 헬로비전, SKC, 티플렉스, 유니온, SK텔레콤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의 옥석 가리기 특징주 어떻게 좀 선정을 해봤는지 이야기 들어보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엘비루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예. 오늘 항상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일단 살펴봐야 되고 엘비루셈 회사 자체도 물론 관심 가질 만한 게 많지만 좀 공모주 워낙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이 공모주 트렌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첫 상장한 종목인 만큼 어떤 업체고 어떤 종목인지를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네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엘비루셈은 원래는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2015년부터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 제로 이제 변모를 했습니다. 현재는 웨이퍼 가공 사업을 또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LB그룹이 LG가랑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범 LG가다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뭐 지난해 매출도 좋습니다. 매출액이 2098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08억 원이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171억 원이었고요. 이번에 뭐 상장하면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에 공모주 청약을 받았는데요. 예. 8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기대감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엘비루셈이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또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네. 있단 말이죠. 사실 아직 뭐 공모가를 깨진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요새 공모주들이 좀 이런 모습들을 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놀랄만한 흐름도 아니었던 예. 것 같아요. 떨어질 건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약간 이렇게 봤었는데 좀 우리에게 그동안 즐거운 수익률을 안겨줬던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예. 뭐 SKI 테크놀로지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유동성이 워낙 시장이 풍부하니까 근데 부동산은 뭐 규제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공모주 시장에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공모주 시장이 이제 과열되니까 올해 안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기업들의 공모가 절대적인 레벨이 좀 높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이제는 공모가 하면 공모주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 좀 이런 공식이 점점 약간 깨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사실 증권사들이 상장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주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해요. 네. 정말 감정이 상할 정도로 이렇게 이거 치러지는데 상장 규모에서 몇 퍼센트를 증권사 몫으로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는 많은 자금 조달할 수 있지만 증권사도 그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공모가가 높게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런데 뭐 여기서 회사 쪽에서 아, 우리는 뭐 최대 주당 뭐 만 원을 예상한다. 이런데 증권사 쪽에서 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이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5,000원까지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볼 수 있다. 워낙 유동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또 그게 성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임계치에 다다랐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정말 회사의 본연의 가치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높게 책정이 되면은 이렇게 상장하자마자 뭐 엘비루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이상이긴 하지만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 평가하기에는 고밸류로 책정이 됐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리포트도 나왔는데 예. 뭐 김수현 하나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리포트에 썼어요. 그래서 주관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공모가 희망 밴드 상단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금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한 리포트도 있었던 걸 보면 약간 시장의 그런 심리가 변하고 있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또 공모 시장이 호황인 만큼 올해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들도 또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네. 대여들도 또 있죠. 네. 이 중에서 공모가를 좀 밑도는 기업들이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네.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나올 거잖아요. 나올 수 있죠. 사실 뭐 이번 달에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뭐 HPO나 예. 아니면 세멘시에스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았습니다. 아마 이 공모주를 청약해서 받으신 분들은 9시 땡 하자마자 팔지 않았으면은 사실 지금 손실 구간에 지금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은 투자 심리라는 게 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이제 공모주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뭐 대여 말씀하셨는데 카뱅이나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
등이 남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들 종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들 종목은 괜찮을 것 네. 같은데 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무조건 오르겠다. 좀 이런 생각은 좀 지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거는 없죠. 네, 100%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그래도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하반기에 대어들은 기대를 좀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 한원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매각 일정이 드디어 구체화가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후보가 입찰에 들어오고 유력한 후보가 어느 곳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을 보일 그렇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단기 변동성을 좀 이용한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한원 시스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잘 설명해 주셨던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네네.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지분하고 2대 주주인이 한국타이어 지분이 시장에 나온 상황인데 네. 이게 좀 오래된 잠재 매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좀 언제 팔릴지 구체적인 일정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A 예. 시장 참여자들은 드디어 팔리나?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차대로만 진행된다고 하면은 연내 이제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원 시스템 매각 주관사인 모건 스탠리와 에버코어가 이달 22일에 예비 입찰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본격화한다고 밝혔고요. 한원 시스템을 따라다니는 말이 회사는 너무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서 누가 살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7조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상황이어서 일단 이 7조 원을 가진 곳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 국내 예. 기업 중에서는. 근데 업계에 따르면 10곳 정도가 지금 이제 투자 설명서를 수령해 갔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이제 복수 입찰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또 사모펀드가 오랫동안 뭐 회사를 경영할 수는 없고 사모펀드는 언제든지 나중에 팔아야 되거든요. 비싸게 파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대기업이 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네. 높아지고 있어서 좀 주가가 좀 미리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비 입찰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7조 원이면은 굉장히 좀 몸값이 비싸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부품사 비교해도 비싸다 이런 의견들인데 그래서 해외 매각 가능성도 나오고 있었는데 혹시 네. 뭐 시장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어디가 있는 건가요? 네네. 해외 자본은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주체가 누구냐, 인수 주체가 누구냐 예.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LG그룹이 유력한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PF 운용사 칼라일과 LG그룹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뭐 공동 인수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뭐 자금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서 운영할 만한 곳인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예.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 등 이제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플랫폼에게 뭐 LG화학 배터리나 아니면 LG전자 전장 부품 이것들을 공급하고 있어서 이미 지금 공급망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제 한원 시스템인 공조 시스템을 붙이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업계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원 시스템이 글로벌 2위 업체예요. 1위 업체는 일본 업체인데 예. 3위 업체가 이제 한원 시스템을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사면 이제 1위 업체랑 비등비등해지고 그렇죠. 이 3위 업체인 발레오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또 이제 베인커피탈이라는 PF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한원 시스템 인수할 것이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근데 또 이걸 비싸게 인수를 하게 되면은 네네. 부담이 되기 때문에 3위 업체에서 인수를 해도 또 다시 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이제 그 3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팔 계획이 없잖아요. 팔 계획이 없고 계속 그 본업을 유지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냥 좀 비싸게 사도 예.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또 그냥 안고 갈 수 있는. 그런데 이제 PF 같은 경우에는 비싸게 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죠. 이제 나중에 팔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이게 한번 잘못 사면 PF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가 좀 휘청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조건 갖고 싶다고 해서 예. 8조 9조 써낼 수는 물론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가격이 사실 제일 변수인데 어떻게 좀 가격을 써낼지 이들이 그게 또 변수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3위, 뭐 4위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앞으로 뭐 이들 기업 인수됐을 땐 한우 시스템뿐만 아니라 주변 기업들에 대한 변동성도 또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집중을 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우 시스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우 시스템 오늘장에서 한 2%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갑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백신 맞았는데 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빨리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제 뭐 스노우피크라는 이런 브랜드를 이용을 해서 아웃도어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이런 캠핑 유행 그리고 여행 수요 증가 예상되면서 좀 주목받고 있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얀센 맞으신 건가요? 네, 얀센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약간 피곤한 것 같기도 한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얼굴이 오히려 또 좋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뭐 아시겠지만 솔직히 투자들이 많이 하는 상장사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는 아시지만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어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사명을 바꾼 네, 건가요? 맞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주류 업계인 줄 알았어요. 감성 뭐 그런 주류 그런 데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버추얼텍이라고 하면 아실 건데 그 벤처 1세대인 버추얼텍이 사명을 바꾼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버추얼텍은 원래 IT 회사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은 좋았는데 사실 실적을 잘 내지 못하는 회사여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에 뛰어들기도 하고. 뭐 VR, 뭐 전기자동차 부품에도 뛰어들다가 막판에는 가상화폐 채굴 이런 데다 뛰어들었는데 그냥 매출을 예. 발생하기 위해서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근데 뭐 잘 안 됐어요. 사실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일본의 그 텐트 업체인 스노우피크와 좀 인연이 닿게 돼서 작년에 스노우피크 어페럴이라고 이제 의류 사업에 뛰어들면서 좀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무신사에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 3월 기준에서 뭐 신세계 롯데 현대 뭐 갤러리아 뭐 다 지금 입점했다고 하니까요. 요즘 워낙 또 캠핑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이제 좀 캠핑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냐 예.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월 말쯤에 최저가가 850원 정도였는데 네. 그 이후부터 한 4월 말부터인가 조금씩 상승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오늘장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초반에는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흐름이 약간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또 하락 반전한 상황이네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말씀하신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건데 네. 기대감만으로 안 되고 실적이 따라와줘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실적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대감만으로는 앞으로 더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실적이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 뭐 나오진 않았으니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도 점점 늘고 있고 적자 폭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뭐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 캠핑족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또 일상으로 회복하려는 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백신도 네네.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런 캠핑족 워낙 요즘에 유행이고 예. 그런 아웃도어 새로운 브랜드인데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또 브랜드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마트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 대비 2020년 그 캠핑용품 증가 매출이 한 26%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올해 아직 백신도 다 맞지도 않았는데 1, 2월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한 50%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근거를 들면서 좀 자본시장 업계에서는 이 감성 코퍼레이션 지금도 워낙 싸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오르지 않겠냐 실적이 확인되면 예.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주변에도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캠핑하는 사진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제 주변도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라올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 그리고 우리 실적 부분은 꼭 챙기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